아이고, 구평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6평보다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실력으론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점수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수강평 이제 올라온 학생들 보면 막 오히려 또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야. 뭐야, 나랑 똑같은 수업 들었는데 누구는 뭐 4위수 2나오고 뭐 3위수 1나왔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 어휘 찾는 거, 아까 어휘를 외우는 거, 이건 꼭 했었어야 되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9월 총평을 좀 해면, 일단 오답 지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두개 중에 하나인 건 대충은 알겠는 거야. 근데 답을 지우지 않는 연습을 하면 그냥 답이 두개 중에 하나인 것만 알고 못 지운 일이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난이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짠. 자, 오늘 시험 보너스 이틀 후 아침 8시 기준의 정답률입니다. 물론 옛날 거는 확정 정답률이고요. 난이도 한번 봐드릴게요. 올해 6평에 1등급, 물론 90점 넘은 사람이 약 7.66%였어. 작년 수능 워낙 유명하지. 5.3%짜리. 근데 보면 알겠지만 뭐가 다르냐면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일단 12개, 12개, 요번 9평은 한개더 많은, 아, 11개, 12개죠. 근데 요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체감적으로 난이도를 확실하게 느끼는 게, 정답률 40% 이하 문제예요. 40% 이하 문제가 이제, 난이도 상, 아니면 중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일단 6평 문제 볼게요. 올해 6평. 올해 6평에 40% 이하 문제는 2개. 제가 50%까지 잡아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죠. 자, 작년에 수능을 한번 볼게요. 작년 수능 40% 이하 문제 몇 개니? 확실하게 이게 달라진 이유가 올해 6평과 작년 수능이 좀 어렵다고 많은 학생들이 느낀 게 정답률 40% 이하 문제에 따라서 정말 1등급, 2등급 완전 갈리는 문제거든요. 이 개수가 일단 달라요. 근데 그러면 그저께 본 시험 볼게요. 자, 몇개 나왔니? 작년 수능보다 하나 적지. 자, 그러니까 물론 올해 6평보다는 많이 는건 맞아요. 그다음에 50%까지 잡아도 그 50%까지 많이 잡는다면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 6평보다는 어려운 건 확실히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따라 달라요. 뭐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 작년 수능보다 좀더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로만 보면 작년 수능과 조금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어렵다는 말은 못 해요. 작년 수능은 그냥 비슷한 정도였다. 그러니까 작년이 5.3%였으니까 이게 확실히 어려워진 시험이었구나. 자, 이건 알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N수생 학생들은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이번 시험에 EBS 연계 파트는. 근데 고3 학생들은 많이 어려웠을 거야. 치사한데 7문제 연계 중에서 볼래요? 수능 완성 실전, 수능 완성 실전, 수능 완성 유형, 수능 완성 실전, 점프, 수능 완성 실전. 와, 치사하지. 뭐가 치사니? 수능 완성에서 몰빵으로 낸 거야. 그러니까 수능 완성을 공부하지 않은, 원래 고3 기준으로는 2학기 때 배운 책이잖아. 공부를 하지 않은 애들 기준으로는 그냥 이거 뭐야? 비연계 문제표랑 똑같아요. 그거 EBS 연계 느낌이 안 나는 거야. 물론 우리 수업 들은 사람 안 그랬겠지만. 자, 그래서 EBS 연계에서 치사하게 이제 2학기 교재라고 하는 수능 완성이 몰빵으로 나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시험에 되게 많이 느꼈을 겁니다. 첫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또는 단어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야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첫 문장이 길고 복잡한 문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연습도 좀 하겠지만 첫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요, 이게 근거되는 파트라면 무조건 세번 읽어서 요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읽고 요약만 하시면 되거든. 주어동사 목적어. 특징이 또 뭐가 있냐? 6평에도 거의 비슷했는데요, 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한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연구 실전에 한번 적어 쉬어봤어요. 직접. 평균 문장 수가 5.8개. 저랑 계속 수업한 사람들 알 거야. 일반적으로 수능은 한 지문이 몇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곱, 여덟 문자랑 구성돼 있어. 근데, 정말 일치불치는 뺀 겁니다. 대입학부터 시작하는 문제들이에요. 평균 5.8문장이면 문장의 길이가 보니 두줄 반, 세줄 이상 넘어갔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또 쉬어봤네?
3줄 이상 문장이 정확히 54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도 해석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문제 접근이 안 다가오는 거야. 어 그럼 또 하나 우리 두 달 동안에 남는 것 중에 뭐가 있겠니? 고난도 해석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줄짜리 짧은 구문 독해보다 중요한 게 이제 파이널 공부할 때는 세 줄 정도 이상의 길고 복습한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도 구문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거. 두 달 동안에 이거는 매일 하세요. 딱 이 정도 마인드예요. 하루에 열 문장 이내. 나 20문장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하루에 열 문장씩 공부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70일 공부하면 몇 문장 나오니? 700문장이야. 세 줄 이상을 700문장을 제대로 공부했잖아. 100문장이 되기 전에 그놈이 그놈이에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지 단어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70일 동안 나 이제부터 10문장씩은 좀 길고 복잡한 공부를 좀 하겠다. 자, 그거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얘기했죠. 아, 치사하지만 7개 중에서 5개가 수능 완성이니까 수능 완성 공부 안 학생들은 되게 그냥 어려운 그냥 비연계 문제 풀듯이 공부하는 문제였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거예요. 확실한 답의 근거를 찾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보잖아. 선지를 절대 못 지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인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론 제 강좌 오답 제거의 원리나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문제 접근의 원리 수강한 학생들은 알 거야. 하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혹시 그렇게 안 한 학생들 기준으로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하죠. 해설 강의, 제 해설 강의 스타일 아시죠? 전 전지문 해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기 연습. 그리고 나서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오늘 문제 풀이할 때 그대로 써먹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만 이제 결론을 제가 내드릴게요. 70일 동안 그럼 공부량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딱 두 개예요. 이제 외우는 건 빼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공부 꼭 하세요. 꼭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이 공부 인생 시작할 때가 됐어요. 인생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자 유형별로 아 유형이 다르면 각각 어떻게 답의 근거를 찾으면 되는구나. 저 뭐 이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은. 그 다음에 체호하는데 또 한 달이면 딱 수능이에요. 그래서 한 달도 안 걸리니까 자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갑시다.